한국선비로 공신, 친인척까지 숙청한 태종의 칼날을 모두 피한 할인. 1398년 여름 어느 집에서 떠들썩한 잔치가 열렸는데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된 집주인을 환송하는 자리였습니다. 집을 가득 채운 손님 중에는 임금의 다섯째 아들인 정한군도 있었는데 그가 집주인에게 술잔을 건네니 술에 가득 취한 집주인은 비틀거리다가 그만 술상을 정한군 쪽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옷이 잔뜩 더럽혀진 정한군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자 놀란 집주인은 왕자께서 노하시어 가셨으니 얼른 가서 사죄를 드리고 오겠다라며 뒤따라 나섰습니다. 사저로 돌아온 정한군은 자신을 쫓아온 집주인에게 짐짓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무엇 때문에 왔는가? 라고 묻자 집주인은 언제 술에 취했었냐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왕자께서 처해 계신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제가 술성을 엎은 것은 장차 있을 경복할 환란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한군이 몸을 바로하며 대책을 물으니 집주인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신은 충청도로 부임하라는 어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침 안산군수 이숙건이 정릉을 이장할 군사를 거느리고 한양에 와 있으니 이 사람에게 대사를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신 또한 진천에서 대기하고 있겠사옵니다. 일이 시작되면 신을 부르소서. 그리고 얼마 후인 1398년 8월 26일 정한군은 이숙번의 지원을 받아 정도전 등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숙청했는데 이것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날 정한군은 경복궁 남문 앞에 군막을 치고 정변을 지휘했고 옆에 장막을 하나 더 설치하도록 했는데 누구를 위한 군막인지 궁금증이 더해질 무렵 충청도로 내려갔던 집주인이 나타나 가운데 앉았습니다. 이 집주인이 바로 화륜으로 화륜은 여러모로 정도전과 비교되는데 두 사람 모두 조선왕조 건국 초기에 법과 제도를 기획 설계하고 국가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설계자형 재상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태조와 태종이라는 두 창업군주의 핵심 참모였으며 그 치세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불세출의 경세가 기운의 혁명가라는 정도전에 비해 화륜은 모사책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사극 정도전에서 화륜은 고려 말의 권세가 이인임의 측근으로 정도전의 대척점에 서서 책략을 주도하고 후반부에서는 태종의 책사가 돼 정도전을 좌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화륜의 이미지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는 한데 용제총화나 연려실 기술과 같은 사료들도 화륜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륜을 정당하지 못한 음지의 인물로만 단정해서는 안 되는데 방향, 태도,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유학자였고 정도전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자였습니다. 정도전이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설계했다고 하지만 그는 건국 7년 만에 권력투쟁에서 패배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자신의 구상을 온전히 구현해내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직 채 기틀이 잡히지 못했던 조선은 뛰어난 설계자를 계속 필요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화륜이 정도전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 것입니다. 정도전이 구상했던 사회개혁의 폭과 깊이를 좁혀놓았다는 비판이 없지는 않지만 이후 조선의 근간이 된 통치체제, 신분제도, 인재선발제도, 사회운영제도 등은 모두 화륜의 손을 거쳤습니다. 창업기의 재상은 매우 위태로운 자리인데 대업을 함께 이루는 과정에서 쌓은 재상의 지분이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되고 재상이 가진 뛰어난 재능도 군주에 의심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의 재상들 중 상당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도전이 대표적이며 조주는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 우유부단한 실무형 재상으로 스스로를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륜은 상당히 독특한데 정치판을 뒤흔들고 정변을 성공시킬 정도의 지략을 지녔으며 국정을 좌지우지할 힘을 행사했지만 주군인 태종으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왕권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신뿐 아니라 처남이나 사돈까지도 과감히 제거해버렸던 태종이라 더욱 의외입니다. 1347년에 태어난 화륜은 진주 사람으로 호는 호정인데 그는 집안이 명문 사족임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증조부, 조부 부모도 과거 급제 기록이 없고 벼슬도 하급 관원에 그쳤을 뿐입니다.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에 부친 하율린이 수능 부사를 지낸 것도 당시 대사성이었던 화륜 본인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공민왕 14년인 1365년에 19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화륜은 당대 최고의 정치가 이인복, 대학자 이색과 좌주문생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좌주란 과거 시험의 책임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문생은 급제자를 말하는데 고려시대에는 제자가 자신을 선발한 시험관을 스승으로 모셔
좌주문생은 끈끈한 유대를 지닌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이인복은 화륜을 한번 보자마자 그의 재주를 놀랍게 여겨서 아우 이인미의 딸로 아내를 삼게 했다고 합니다. 권문세가인 성산 이씨 집안의 사위가 되고 사대부를 대표하는 이색과 사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화륜은 막강한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1367년 춘추관 검열을 시작으로 1379년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오왕 10년인 1384년에는 밀직제학에 오릅니다. 화륜이 밀직제학으로 있을 때 그의 모사적인 면모가 주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부건이 고려에 보낸 사신을 명나라가 체포하려 하자 고려조정은 김득경에게 지시해 명나라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나라가 문책하며 김득경의 압송을 요구하니 조정은 김득경에게 독단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증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희생양이 되달라는 것이었지만 김득경은 거부하고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나섰고 그러자 고려조정은 당혹스러웠는데 명나라로부터 군사적 응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화륜이 계책을 내놓는데 번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곳곳에서 왜구가 창궐하고 있으니 왜구의 핑계를 대자고 했습니다. 왜구를 가장해 김득경을 암살하고 명나라에는 왜구의 침입 때문에 김득경이 살해됐다고 보고하자는 것으로 조정은 화륜의 책략을 따랐고 당사자가 사라지면서 명나라도 더 문책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화륜은 1388년 최영과 이성계에 의해 권신 이인임이 제거되면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인임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유배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몇 번의 유배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정치적으로 불우한 시간을 보냈는데 스승인 이색과 함께 역성혁명에 반대했고 정몽주와 고려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지만 적극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선이 건국하고 1393년 9월 13일 고려의 신하들을 포용하려는 태조의 결정에 따라 경기저도 관찰출척사에 임명되면서 화륜은 조선의 조정에 출사합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건국을 반대했지만 이미 조선이 건국된 이상 변화한 대세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륜은 세종으로부터 시기를 알고 변통할 줄 아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평생 변통을 강조하고 실천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개혁의 논리로 활용되어 온 변통은 지역개사전에 나오는 개념으로 그 바탕에는 때에 따라 바뀌고 고쳐지며 상황에 맞는 올바름을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변통이 중요한데 썩어빠진 유학자들이 옛것에 얽매어 변통을 알지 못한다며 능동적인 변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통은 무조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될 때의 가치, 정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전략과 방법을 환경과 때에 맞게 변통시키자는 것입니다. 조선의 개국에 반대했다가 다시 참여한 화륜의 행동도 변통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로부터 이란이 순환하는 것은 천수의 성쇠와 인사의 득실이 서로 관련돼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란은 치세와 난세가 교차한다는 맹자의 일치일란설에서 따온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인간의 행위가 맞물려서 왕조의 순환, 역사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은 천지에 항상 된 법칙이므로 일정한 것에 고착돼 있으면 그것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대 상황에 걸맞은 마땅함을 찾아 적절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변통의 논리가 당시 여말선초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화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의 건국은 순리이며 조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천리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데 고려에 대한 충성의 윤리에서 보자면 이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태조의 재위 기간 동안 화륜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두 번인데 개경을 떠나 세도읍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는 풍수지리에 관한 해박한 논리로 계룡산 천도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화륜은 무학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다수의 반대에 밀려 채택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명나라가 조선에서 보내온 표전문을 문제 삼으며 이 글을 교정한 정도전을 소환하라고 하자 그는 명나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정도전은 가지 않았고 오히려 화륜이 사신으로 파견돼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외교적인 역량이 과시됐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자 했던 화륜의 노력은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태조의 조정은 어디까지나 정도전의 조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존재하는 한 포부를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한 화륜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시켜줄 새로운 주군을 찾게 되는데 그가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의 참모가 된 하륜은 1398년 태종의 권력 획득을 위해 정보전 세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해 1차 왕좌의 난을 벌인 것입니다. 그는 이때 세운공로로 정사 1등 공신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왕좌의 난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히 임금 정종의 지지를 이끌어내 반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좌명 1등 공신에 봉해지고 이후 하륜은 문하시랑 찬성사가 돼 조선의 관직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으며 태종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이 조선의 세 번째 군주로 즉위하게 되면서 하륜은 재상이 되는데 그는 좌정승과 영의 정부사를 12년간 지내며 태종조의 정국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태종은 왕권 강화와 후계자 보호를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가차없이 숙청한 군주로 얼마나 헌신을 하고 공을 세웠는지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측근들을 계속 의심했고 왕권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곧바로 매서운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태종의 권력 획득 과정에 크게 기여한 이거이와 이저 부자, 병력 동원의 공로자, 이숙번이 사탈관직을 당한 채 기양을 갖고 심지어 핵심 공신이었던 천안들에게는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변함없는 비호를 받은 것은 하륜뿐으로 태종의 천안 민무구 민무질이 숙청당할 때 연루됐지만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고 최대 위기였던 이색 비문 사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륜과 권근이 스승 이색을 위해 쓴 행장과 묘지명에 태조 이성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탄핵에서 시작됐는데 권근은 이미 사망한 후라서 비난의 화살은 하륜에게 집중됐습니다. 하륜이 쓴 묘지명에 공양왕이 즉위하자 공이 자기에게 붙지 않은 것을 꺼리던 자가 있어 공을 탄핵하여 장단현으로 편척하였다는 대목이 있는데 꺼리던 자가 이성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태조에 대한 반역으로 몰릴 수 있는 대목으로 이에 대해서 하륜은 자신이 언급한 것은 태조가 아니라 정도전과 조준이라며 네 차례에 걸친 장문에 변호 상소를 올렸습니다. 태종은 그의 변명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이를 수용하면서 하륜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후 1416년에 70세의 관직에서 물러났고 함길도로 선왕의 능침을 순시하러 갔다 병을 얻어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태종의 숙청에서 하륜만이 예외가 됐던 이유는 무엇으로 다른 설계 자형 재상들과는 달리 어떻게 의심 많은 군주의 비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하륜은 불을 탐한다는 평을 받았는데 궁유지가 민간에 풀리자 사위들을 보내 선점했고 무단으로 백성들을 동원해 간척 사업을 실시해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뇌물을 받는 일도 매우 많았는데 이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처세에 있어서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의 노장 왕전이 국가의 전병력을 동원한 60만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 정벌에 나설 때 왕전은 진시황제에게 훌륭한 논밭과 택지와 정원과 연못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출정을 한 뒤에도 몇 차례나 사람을 보내좋은 논밭을 내려달라고 청하는데 주위에서 이를 보고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왕전은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왕은 본래 포악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소. 그런데 지금 진나라 군사를 모두 나에게 맡겼어. 내가 자손을 위한 재산을 만들려고 많은 논밭과 정원과 연못을 요청함으로써 다른 뜻이 없음을 보여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왕은 나를 계속 의심할 것이오. 비슷한 장면이 한나라의 건국 재상 소아에게서도 보이는데 백성들이 소아를 의지하고 민심이 소아를 향하자 한고조 유방은 소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소아는 헐값으로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스스로의 명성을 더럽히라는 참모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유방은 소아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는데 소아의 행태는 나중에 밝혀져 혼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륜의 탐욕이 왕전이나 소아와 같은 고도의 계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륜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태종의 의심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탐욕으로 인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재상이 왕권을 위협할 걱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륜은 후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신하였는데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도 임금의 사후에 다음 대의 왕에게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바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가 가진 탁월한 능력과 힘도 그것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군주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일 후계자가 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왕의 신하는 기본적으로 후계자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나이나 경륜이 한참 위일 뿐만 아니라 선왕의 결정과 법도를 정할 때 참여한 신하는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주들은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자신의 신하들이 후계자에게도 충성을 바칠 수 있도록 윤리적 의무감이라는 기제를 설정하는데 임금으로부터 뒤시를 부탁받는 고명이 대표적입니다. 또는 자신의 신하들이 후계자의 은혜를 입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새 임금에게 쥐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종이 황희를 귀양 보냈다 세종으로 하여금 다시 등용하게 함으로써 황희가 세종의 성은을 입게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신하 후계자가 감당할 수 없거나 후계자에게 부담을 줄 만한 신하들에 대해서는 태종이 처남들과 핵심 측근인 이숙번을 숙청시킨 것처럼 제거해버리곤 합니다. 이때 하륜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륜의 나이가 태종보다 20살이나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데 하륜이 먼저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후대 임금에게 미칠 영향을 경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륜의 입장에서도 홀가분한 문제로 하륜은 자신의 임무는 태종의 시대에 끝날 것이라 미래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하륜은 군주인 태종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하륜은 군주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했고 이는 태종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정도전이 주장한 군신공치에 대해 어찌 정승이 왕과 함께 다스리겠습니까?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재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하륜은 중국의 역대 훌륭한 재상과 나쁜 재상의 사례를 열거하고 재상이 군주를 어떻게 보좌하냐에 따라 국가 화복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는 재상의 역할에 있어서 보좌와 자문에 강조점을 뒀는데 도평이사사 혁파, 육조직계제 실시 등 그가 추진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적 정책들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육조직계제를 실시한 것은 재상이 군주를 보필하고 자문하는 데 힘써야지 자질구레한 서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명분이었지만 육조를 군주가 직접 관장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륜이 군주의 학문인 심학을 강조한 것, 자주문생제를 혁파하고 중시법을 실시한 것도 군주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좌주문생제의 혁파는 좌주문생 간의 사적 네트워크가 정치적 당파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합격자는 좌주가 아닌 군왕과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중시법은 하륜이 처음 고안에 시행한 것인데 종선품 이하의 관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학업 능력 평가 시험으로 왕이 직접 보열해 그 순위를 정해 신하들에 대한 군왕의 지배권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군주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그것의 이론적 제도적 틀을 완성시켜준 하륜은 절대왕권을 꿈꿨던 태종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륜은 자신과 죽은 태종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는데 군주의 눈치를 보고 아첨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과 임금, 국가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의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륜은 1인자이자 상사인 태종과의 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까지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었고 계획했던 일들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륜에 대해 군주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전횡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 같지만 하륜은 결단하고 계책을 정함에 헐뜯거나 칭송한다고 하여 조금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한국선비록은 공신 친인척까지 숙청한 태종의 칼날을 모두 피한 하륜이었습니다.